그래서 저희가 영화 상영 전에 감독님하고 배우님들 같이 나와서 인사드리려 하는데요. 감독님하고 배우님들 모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실 영화 콘크리트 두피아를 연출한 원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저도 여기서 한번 다시 봤는데 큰 화면에서 보니까 그 전에 안 보였던 것들도 보이더라고요. 저도 수백 번을 봤는데도 새로운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걸 찾아보시는, 혹시나 한 번 더 보신다면 그런 걸 찾아보시는 재미도 있을 테니까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병입니다. 어제 이 황금 같은 주말 시간에 저희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화를 보시다 보면 저희 영화에 웃음 포인트가 참 많아요. 마음껏 그런 것 즐겨주시고 웃긴데 또 계속 긴장감이 끝까지 흥분하죠. 그러니까 아주 묘한 색깔의 그런 영화인데 그런 어떤 저희 영화의 정서를 알고 영화를 보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화 보시고 나서 아마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보신 분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디 받아드릴 게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있을까요? 안돼요. 예. 일단 인사 한 마디 올리겠습니다. 네, 일단 주말에 저희 영화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 처음이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아니신 분들도 계신 걸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영화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니까 이렇게 또 다른 감상평이 계속해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는 작품이다라는 것도 느끼는 바인데요. 정말 뜨거웠던 계절에 촬영을 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계절에 개봉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남은 건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 좋은 관람평과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긴말 필요 없고 여기에서 이 관에서 영화를 보신다니 정말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어제 아이맥스에서 똑같이 여러분들 사이에서 영화를 봤었거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솔직히 옆에 계신 분 붙잡고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진짜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냥 나갈 때 이렇게 쫓아와서 무슨 얘기 하시는지만 살짝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보시고 나가실 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많은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여회장 역의 김선영입니다. 일단 오늘 보시고 소문 내주실 거죠? 네! 한 명당 몇 명씩 담당할 거예요. 한 명당 10명씩 일단 부탁드려요. 네. 재밌게 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혜원 역의 박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 정말 후회 없으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꼭 많이 재밌게 보시고 많이 많이 리뷰 남겨주시고 입소문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군 역할 연기한 김도윤입니다. 영화 두 번 성공 보신 분들 많으시죠? 네 번째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신부분들도 그렇게 보실 수 있게끔 입장으로 끌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부분만 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여기서 인사드리고 나가기 전에 7분 정도를 뽑아서 모시고 저희가 상품을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홀명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HR 10번 2열 15번 저도 15번인데요 G열 15번인데요 계세요? G 15번 없어요? 다시 저는 A열의 19번입니다. 오리지널. 대박. 네. C열 23번. D열 1번이요. D1. 앞서신 거 같아요. 네네네. 네, 없습니다. F열 22번이요. F22. H열 15번. H열 15번. G열 11번. G열 11번. 얼굴 왜 이렇게 작지? 너무 귀여워요. 2열 18번 보시나요? 2년간 네네네 영화 재미있게 보시고요. 좋은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지 마세요. 일어나지 마세요. 네. 네. 자, 일어나지 마세요. 일어나지 마세요. 앉으세요. 어디 마세요. 일어나지 마세요. 나 가야 돼. 지금 자리 비교하는 것은 지금